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반가워요 롱앤커. 아 저도 반갑네요. 2시 방송으로 오니까 이제 좀 친정온 느낌도 그죠. 예 살짝 드는 것 같고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시장 보고 있노라면 물론 지난주도 참 힘든 한 주이기도 했었는데 워낙 좀 대외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그 제목이 좀 눈에 띄어서 뭔가요?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비바람 속에도 희망은 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긴 한데 우리의 주 임무는 여기서 희망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희망 찾기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시장 같은 경우에 대외 변수도 정말 많습니다. 네. 브렉시트, 실적 시즌에 따른 변동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 같은 난관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두고 우리 과연 어떤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2PM에도 이제 희망 같은 영롱 앵커가 왔으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부담돼요. 영롱 앵커와 함께 실전 매매 전략까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참 많은 키워드들 가운데 뭐 종목별 키워드도 있고. 저는 이거 충격받았어요. LG화학이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한번 힘 빠지니까 정말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중 무역 협상이나 그걸 FOMC 의사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너무 역설적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니까 바이오? 이거 역설적인 거 아닌가요? 신앵커가 포인트를 진짜 제대로 잡았어요. 진짜 역설적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불안하면 오히려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는 대형 안정적인 뭐 방어주들 택해야 맞아요.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뭐 1일 거래 대금이 3조 원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쪽으로 지금 대금이 늘리면서 이 코스닥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변동성이 커지든 그러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 대금은 몰리면서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4조 원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이 거래 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제약바이오주 매수하세요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지금 힘든 것이 사실인데 과연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스탠스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불안하니까 바이오도 있긴 한데요. 헬릭 스미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예. 제약바이오 업황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몰리고 있어서요. 미호도 다시 한번 키워드를 통해서 헬릭 스미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헬릭 스미스의 엔젠시스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의 장안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2주 전 임상 3상 결과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이틀 동안 하한가를 기록했던 기억이 나는데 2주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이 된 겁니다. 이번 임상은 3-1B 상입니다. FDA로부터 시험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효과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는 건 사측의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호재성 재료가 전해지면서 신라젠, HLB바이오 뭐 이런 신약 관련 업체로도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에 대한 의심의 눈은 거두고 미호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업황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키워드로 꼽았어요. 예, 잠시 후에 그러면 헬릭 스미스 진짜 내 돈을 주고 매수 버튼 눌러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하죠. 이거 타짜 유행어 아닌가요? 예. 제대로 한번 좀 살려주세요. 아니 이거는 뭐 딱히 뉘앙스가 없어요. 묶고 더블로 간데 제가 한 번쯤은 키워드로 써보고 싶어서 요즘에 워낙 유행한다길래 그 곽철용 씨의 대사를 써봤습니다. 네, 현대차 얘기를 하려고 굳이 이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동차주 뭐 당연히 현대차가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환율 효과도 긍정적으로 받아가고 있죠. 신차 효과 있었죠. 여기에다가 뭐 수급 상황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죠. 또 임단협은 파업 없이 또 해결이 됐는데 다만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13만 원대에서 고점 찍은 다음에 계속 좀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고 오늘장에서 좀 반등을 하길래 한번 짚어볼까 해요.
지금의 하락세, 지금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대로 뭐 파는 게 아니라 묶고 더블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면서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세요. 이게 안신 앵커가 해주는 말이에요? 네, 놀라고 싶으시죠? 넷마블에서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실적 발표도 한 달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 투자자 보호 차원이었다곤 하지만 주가 방어 차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좀 간질간질했던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장 추정치보다 훨씬 웃돈 수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기대감에 넷마블 4.46%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호실적 추정의 근거 같은 경우에 BTS 월드라든지 그리고 7개의 대제 같은 신작 게임이 온전히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게임 4개가 공개를 앞두는 등 신작 모멘텀도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넷마블 바라봐도 되는 종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키워드 꼽았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전략 역시 들어봐야겠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넷마블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잠정 실적 발표 기대감을 더 모으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 더 키워봐도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넷마블에 대해서는 일단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한 809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신작 게임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리니지 2 레볼루션과 그리고 BTS 월드 등 이런 국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신작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PER이 동전업계 대비해서 한 50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나 20배에서 25배 정도로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약간 좀 버블이 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작 게임들에 대한 어느 정도 매출이 가시화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PER을 적게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멀티플을 또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넷마블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좀 나왔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현대차 여쭤보고 싶은데 여긴 물론 어떤 박스권 전략을 갖게 된 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 반등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기대를 해도 좋을지 좀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8년 영업이 2,422억을 기록해서 내년 올해는 한 4,380억 원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매 증가가 어느 정도 멀티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 점유율이 코로나의 경우에는 한 15%까지 올라간 상황이라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이제 상방을 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아마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로 분할할 예정인데 이러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만 나타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튕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부 이제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 자동차 부분에서는 2020년부터는 유럽에서도
이런 그 내연기관 관련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묻고 더블로 가도 되고 신규 매수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리님, 헬릭스미스가요 상한가로 직행해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상승 재료가 그 정도로 힘이 막강한 거였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물려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앞으로 주가 회복 기대감 실어봐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헬릭스미스에 대한 자체 임상 에 대한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헬릭스미스에 대한 VM202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은 이 병영 때문에 혼용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반면에 2차적으로 했던 거는 자체적으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2차에 관해서도 혼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금으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 분할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랠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한 3거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휴일인 수요일을 곁다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상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약간 좀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임상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단 신약 개발 1호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7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향후 좀 시장에 대한 뉴스라든지 헬릭스미스에 대한 공시를 좀 살펴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매도 타이밍 놓고 내일까지는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거래 대금이 역전되고 있거든요. 물론 대금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관심이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가장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뉴스에 팔고 뉴스가 없을 때는 사자라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닝 시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조금 둔화됐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매도 환매와 거기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일단 HLB를 비롯해서 시총이 다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래대금 증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코스닥이 이번 10월 달에는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나 코스피 시장이 조용할 때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분할해서 매수해 놓는다면 11월 달에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특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매수하기에는 약간 투자 과열권에 진입을 했으므로 지금 현재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입을 한다더라도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그 선별적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종목 가리기는 잘하자 당부의 말씀까지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